둘, 셋! 안녕하세요, 문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MC를 맡게 된 동현! 재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니앨범 활동이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뭐 끝났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기가 빨개지세요? 저요? MC가 처음이어가지고. 와, 진짜 기가 빨개지세요. 아, 기가 빨개지세요. 긴장이 됐어요. 아, MC 처음이에요? MC가 처음이죠. 아, 그래요? 그럼 뭐 다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다들? 뭐 저희는 이제 또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또 바로 이제 팬분들 또 만나 뵙기 만나 뵈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녹음 준비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네, 그렇죠. 춤도 배우고. 네. 이제 못했던 자기 개발도 하고. 그렇죠. 막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또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제 저번 휴일 기억하시나요? 아, 골든데이. 그렇죠. 골든데이. 하루 휴일이었죠. 그날 저희가 각자 카메라가 있었죠. 그렇죠. 네. 저희의 휴일을 담은 네. 영상이 또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고. 아, 이제 각자 어떻게 휴일을 보내는지 영상을 담았는데요. 함께 즐겨 보시죠. 맞아요. 각자 어떤 휴일을 보내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준민이요. 바쁘다 이겨줄게요. 이거 이따가. 여기다 풀고. 진 사람. 이 근육 세포를 깨워야 된다고요. 진 사람 옆에 마무시장 거기서. 네. 먹을 거 사주고. 마시죠? 응. 뭐가 가지 않아? 아니, 지금은 그냥 가볍게 있어. 무슨 소리야? 와. 와. 진짜 많았다. 와. 에이. 과거 떡볶이. 끊겼어. 한 판? 아우 수고했어. 지느라 수고했어. 지느라 수고했어. 아. 형님 근데 가볍게 이기네. 또 지라크를 언제 수고했습니다. 근데 지범이가 또 내가 져주니까 더 좋아하네. 과연 그 파랑파랑한 거. 파랑파랑한 거? 네. 없어 이게 파랑파랑한 게. 파랑파랑한 거야? 어 없어. 없어요? 없어. 천 원. 상쾌하다. 이제 떠납시다. 메인이 아니죠 지금. 그치? 자, 메인 메뉴 먹으러 갑시다. 와, 자, 저는 일단 얼른 떡볶이. 고추 튀김도 추가. 먹고 싶어서 골라. 자, 순대도 고르고 호랭도 고르고. 이렇게 많이 시킨 이유가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게지. 형 돈 많이 쓰게 하려고. 아, 내가 니한테 왜 줬지? 아. 아, 직원한테 먹는 승리의 맞아요. 승리의 3위를 한 거예요. 좀 더 강렬한가요? 맛있는 떡볶이. 네, 맛있게 먹었고 이제 2차 내기하러 한번 갑시다. 아, 좋습니다. 어? 여기 어디? 아무리 게임만 해도 좋습니다. 일단 자, 한 게임 이겼고요. 아, 맞네. 마지막 게임 저기 봐봐, 가게도 저 블록 모양이야. 목욕할 때 레고 들고 와가지고
이순신 장군 레고 그 있었거든요. 아 그 배 모양? 네, 배 그거 배 들고 와가지고 그 옥선 들고 와서 이제 그 목욕하는데 그 올려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손 이거 쭈글쭈글해진 거 알죠? 아 알지 그래서 내가 엄마가 맨날 레고 들고 가지 말라고 맨날 혼났어. 그 매미 유충 알아요? 그 매미가 나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유충들이 산 뒤에 산이라가지고 그걸 들고 가가지고 레고통에다 제가 다 잡아서 다 넣은 거예요. 형이 레고 한다고 그렇게 다 보았는데 맵이 다 떨어졌어. 우와 저희 지방은 진짜 레고 저 레고 비주얼 대박이 돼. 우와 그게 저희 거야. 신기하지? 우와 내가 와 그래 비슷한 것도 생겼다. 그렇죠. 배드민턴 다시 해야겠네. 오늘 솔직히 놀 만큼 놀았어. 인정. 너무 오랜만에 놀아가지고. 와, 오랜만에 진짜 배드민턴 진짜 오랜만에 친 거 같아. 아 이게 노는 게 힘드네. 이제는 노는 거보다 연습이 더 편해. 인정. 여기 이렇게 사람 많고 한 데가 힘들어요. 뭔가 옛날에는 되게 엄청 적응이 됐었는데 이제는 좀 힘드네. 빨랑 그 사옥에 가가지고 연습이나 합시다. 오랜만에 휴일을 맞이해가지고 지범이랑 같이 보냈는데 내기만 좋다. 정말 훤히 재미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만 연습을 하러 가볼까요? 네.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밥 빼러 가야 됐어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진짜 소소하네. 정말로 휴일을 보여줘요. 그 저희의 평소의 모습과 제일 가깝지 않나? 그쵸. 저희 생각보다 되게 오래 놀았거든요. 네. 그래. 근데 왜 오래 논 것 같아요? 막 순간이동도 하고. 네. 마무리 소문까지. 금방 끝나가지고. 아우 좀 아쉬운데 일단 배드민턴은 1시간 반 정도 쳤고요. 네. 재밌게 쳤고. 그리고 노래방에서 1시간 있었는데 와. 20초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에키스를 막 뽑아서 이제 편집을 해주신 건데.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연습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성실하면 박수를 이제 아 그렇지 역시 역시 엔딩을 봐야 돼. 근데 저도 연습을 하죠. 저도 사실 그 말에 공감해요. 왜냐면 노는 날에 쉬는 것보다는 연습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저는 약간 놀 때는 확실히 놀고 네. 연습할 때는 확실히 연습하고 아 대령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령 확실하게 놀 때 뭐 하고 노시나요? 저요? 궁금해. 근데 잠을 자요. 대령이 노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대현형의 놀이는 취침입니다. 취침? 네. 아! 그거 있잖아요. 볼링. 볼링 때가 저도 취침을 합니다. 아! 취침이에요? 과연 대현이가 휴일에 볼링을 했을지 안 했을지 만약에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 함께 볼게요. 보시죠. 다음 보시죠. 여기 어디야? 대현이로 혼자 찍은 거. 야, 죄송합니다. 찍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요. 못했다. 아, 재현이 맨날 입는 영상이구나. 재현이 가장 좋아하는 많이 못 먹었어요. 많이 못 먹었어요. 많이 못 먹었어요. 아, 많이 못 먹었어요. 잘했구나. 잘했구나. 진짜 그렇구나.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어? 여기 어디에요?
빈보의 위치에 있는 어? 빈보요? 네 맞아요 거기 저 여기 자주 왔어요 큰 이제 대형 마켓인데 이쁘면 넘치 영웅을 사라 저희 회사 본부장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느라 이제 맛있는 걸 많이 먹지 못해요 오늘은 또 날인 만큼 회사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쇼핑도 하고 운동도 하고 딱 힐링 네, 딱 힐링 힐링 코스 힐링 하는 네. 코스 너무 잘 맞아 이쪽은 내기 코스 네 힐링 코스 내기만 있습니다 승부욕만 붙여가지고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세 네. 네. 번째 자, 다음은 어떤 코스일까? 아! 오! 무슨 향기지? 바로 입고 싶네 딘 선배님 와 진짜 안무를 연습을 했고 굉장히 또 오랜만에 하니까 또 굉장히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와 이거 야 현진 잘했다 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청소기 돌리겠습니다. 너 라지도 먹냐? 어? 라지도 먹냐? 아, 라지 사이즈밖에 없더라고요 남기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나머지 제가 먹었어요 저도 먹었어요 아 남은 게 그거야? 아, 나도 하나 먹었어
빨래를 하거나. 저 방에 제가 있죠. 와 근데 진짜 평소. 와 너무 평소야. 하나도 안 돼. 밥을 먹거나 청소를 하거나 멤버들이 하거나 진짜 평소 모습 보여드렸어 진짜로. 조금 네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골든차일드 도겐이 오늘 평범한 하루 휴가 일상을 즐겁게 그래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차일드 동현이와 네 마스터 태근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저거 진짜 작업 바로 일어나. 바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네. 제가 자다가 깼는데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네. 나왔는데 이제 그 영상팀 팀장님 맞아 이제 동현이랑 이게 만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이러고 사실 그 팀장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할게 없다고. 찍어주시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찍을 게 너무 없는데 이거를 시간이 너무 남는다고. 이건 다른 팀들은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걱정해 하셨는데 아 진짜 편집해입니다. 편집해 춤도 좀 보여줬고 네 진짜 와, 너무 재밌는 태그 모양 다 보여줬고 진짜 이거 쌀쌀따는 게 왜 이렇게 이거 하다가 엄마가 자기보다 무거운 걸 들고 다니고 있어. 근데 저는 연습하는 걸 딱 보니까 원래 연습실을 혼자 했으면 또 연습이 또 잘 집중이 잘 되는 거 맞아요.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좋다. 와 너무 잘 왔어. 좋다요 좋다요. 좋아요. 네. 그럼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보시죠. 다음은 누군가요? 아 제발. 와와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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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중국 드라마를 보면서 중국 아니면 중국 영화. 그렇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얼굴이네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을 보면서 쓰고 그리고 문장을 좀 익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 독학이라서 강의 같은 걸 많이 듣거든요. 아 아까 동현군 그 반대 영상에 저거 음료수 나오고 공부를 시작하고 아 저거 지금 대현이랑 제일 좋아하는 저거 그대로 이제 쉬었습니다. 아 준비하오 哦嗨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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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嗨
나는 중국어를 유치하고 저희가 스케줄이 장거리로 이동할 때는 항상 대열이 형이 꼭 공부를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중국 드라마를 보고. 가자. 가.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가 이제 선수 생활을 엄청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긴다는 걸 사실상 드러나고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런 거짓말을 한번 이제 카메라에 찍는 거. 아, 그런데 Thank you.
아들이 그저께도 그렇고 같이 쳤는데 스트라이크 6개 정도 쳤거든요. 아 근데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카메라가 옆에 있으니까 저도 긴장이 됐고 근데 가끔 제가 쳐요. 오늘은 실수로 이긴 거라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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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아이돌과 골든차일드. 네. 아, 네. 저번에 그때 왔던 애는 그 큰아들. 네. 아, 큰아들이요. 엄마, 여기 가서 먹어서. 아니, 저도 이거 이게 눈물이라고 하는데. 눈물은 먼저 한 잔 달라고 그래서 먹어. 아빠랑 함께 눈물을 쳐서. 눈물 흘리지 말자고. 아니, 눈물 흘려도 갈게. 저희 아빠가 사실 그 뭐야? 블로거 잘 나와. 원, 투, 쓰리. 또 하나 있잖아? 셀카? 자 하나, 둘, 셋. 작은 거예요. 금이 상당히 많네요. 응? 금. 그래서 금세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지, 그래서 골든 차일드. 아우, 야, 역시. 이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비난을 받아. 아주 비난. 그런 거. 아, 역시 골든 차일드야. 골든 차일드. 이게 약간 참치 한 번이랑 이제 백김치 한 번이랑 이제 미역 같은 거. 이거 하나 딱 넣고서 싸먹으면 굉장히 저 다시마 아니에요? 명이라고 하는데 그쵸 명이라고 하는데 맛있죠? 또 먹방이라고 먹는 방송 이런 식으로 해서 맛있겠다. 아, 맛있어? 응. 볼링도 잘 쳤고 맛있는 음식도 맛있게 먹었고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즐거움은 어느 그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파이팅! 아들과 함께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냥 이 모습이 그냥 제가 휴가 때 딱 그려왔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로 뭐 다른 꾸밈 없이 정말 휴가 때 아빠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볼링한 게임 치고 같이 밥 먹고 그냥 이게 제일 일상이었던 것 같고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유명해요. 근데 진짜 대현이 형은 연습생 때부터도 저희가 연습생 때 이제 일요일에 쉬는 날이 있으면은 항상 꼭 아버님이랑 같이. 맞아요. 네. 사실은 저 같은 이제 좀 집이 먼 친구들은 가족들이 있을 시간이 많이 그쵸. 없잖아요. 근데 그쵸. 항상 그때마다 대현이 형 아버지께서 좀 많이 챙겨주시는 상황이 많은데 그때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좀 너무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서 좀 민망하네요. 아, 아니요. 재밌었어요. 아니 이게 또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이. 아, 그쵸. 너무 일상은 아니죠? 너무 일상이긴 또? 했는데. 아버님의 외모가 하드캐리예요. 저희 아버 정말 잘생긴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 아직도 얘기하는 게 아빠 어렸을 때 왜 그 연애는 안 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한번 형 집에 갔을 때 그 아버님이 말 타고 계신 아, 맞아요. 사진 봐서 그게 딱 100만 타는 거잖아요. 페리우스. 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그걸 첨부해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생겼어요. 대학지 그 개그담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께 배운 거 이게 네 맞아요. 제가 아재개그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아빠가 너무 많이 해요. 저희 팬집에 지금 말이 된 건데 정말 노잼.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어디서 배운 건가요? 저는 이제 리더예요. 뒷물림이 되는 거군요. 악순환의 연속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상 뭐가 있었대요? 지범이 형 추천인 거 상상 뭐가 있었대 진짜 이거 어떤 지범이 형 추천인 거 오
뭔가 진짜 학생으로 돌아온 것 같아. 대부분 학생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되게 아침밥 먹기 싫어하잖아요. 진짜 아침밥을 먹어야 좀 요즘 제가 요즘 들어서 건강을 챙기는 편이라 아침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아침밥을 먹어야 그날 컨디션이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침밥을 먹어도 무슨 일이 있어. 이런 여가 생활을 즐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등학교를 그렇게 쭉 보내가지고 좀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고등학생 학교 끝나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공부도 하고 그래서 뭐 밥도 먹고 학생하면 또 이렇게 막 놀러 다니고 막 PC방 가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또 공부가 빠질 수 없잖아요. 저는 지금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공부하세요? 원래 카페에서 공부하셨을 때 아메리카노에서 와서 제가 지금까지 노트북 하나 하면서 지금 제가 어떤 걸 해왔느냐 일단은 제가 일본어로 일기를 맞아요 진짜 열심히 맞아요 연습 빠지면 연습이 아무리 모든 말을 다 일본어로 이거는 기초 일본어라는 건데 제가 이거를 뗀 지는 되게 오래됐지만 복습용이죠. 제가 한국어로 막 많이 불렀던 노래를 일본어로 나오면 그것을 제가 해석을 안 보고 그냥 일본어만 듣고 제가 알아서 해석해요. 약간 모르는 단어, 어? 이 단어 모르겠네 하면 바로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 검색한 단어를 이 단어장에 적고 그리고 이 단어장은 주기적으로 맨날 보면서 외우고 일주일에 한 200개 정도 단어로 아직도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오늘 자격증을 딸 목표로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이거 끝나고 일본 연습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뺑소 선배님의 뮤직 발음과 아까 배치기 선배님 가인이랑 곡이랑 제가 옛날에 발음 연습을 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을 줬던 곡이 그 두 개는 꼭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한테 스트릿 댄스 중에 하우스라는 친구. 아,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이 친구. 네, 저 친구. 제가 학교 친구. 아, 고등학교 때 하우스 댄스 전공인데. 자,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그때 눈이 확 띄었죠, 스트릿 댄스. 그래서 막 재밌게 스트릿 댄스를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배웠어요. 스트릿이 굉장히 잘하는 건데 아, 진짜 웬만한 스트릿 댄스.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아마 그 클럽에서 좀 유행하던 발 스텝을 이용해서 하는 춤이고 뭐냐 좀 약간 좀 빠른 템포? 빠른 비트 위에서 그냥 스텝으로만 간단하게 좀 맨날 파티 문화에서 생긴 춤이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추는 춤인데 약간 그게 스트릿 댄서가 돼가지고 지금 좀 대중화가 많이 된 웬만한 스트릿 댄서의 스텝은 다 하우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집인 줄 알았어요. 저희 보기에는 되게 간단한데 하우스 굉장히 어려운 춤이에요. 제가 스트랩 댄스를 좀 많이 배워봤었는데
보기엔 제일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면 제일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일 힘들잖아요. 네. 제일 힘들죠. 다이어트엔 진짜 완전 최고예요. 네. 네. 네, 지현군. 저는 또 정리를 하자면 또 같은 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또 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서 너무 보기 좋았고 또 연습생 생활 때문에 이제 태그 형 이제 학교 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춤도 추고 해가지고 너무 보기 좋았던 깔끔한 정리. 수인에도 배우려고 하는 저의 열정. 그니까 아, 다들 대단하고. 빠르니 가자. 반납했다고? 나 반납 안 했는데. 형 여기 있다. 그래 파이 준비. 고마워. 한 번도 안 봤어.